소년은 어느새 26 청년이 됐습니다. 지리산에 머물며 자연과 생명의 기운을 연주하는 한태주. 그를 만나봅니다. 지리산 주 능선인 등구제. 그 고갯길에서 한태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리산에서 듣고 느끼는 자연의 소리들을 오카리나 선율로 옮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풀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어떤 벌레는 막 찌르르르 찌르르르 이렇게 울고 어떤 벌레는 막 또 빠빠빠 이렇게 우는 것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다가 오카리나로 따가라란딴딴딴따가라란딴딴따가라란딴딴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불어볼까요? 어때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발표한 5장의 연주 앨범. 그 속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산을 떠나본 적 없었기 때문일까요? 한태주의 음악은 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듯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남원시 산내면 중기마을. 한태주는 이곳에서도 깊은 산속 바람골에 살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 공부 잘하고 왔죠? 네. 뜨겁히게. 지리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한태주. 그에게 부모님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음악의 동반자입니다. 사실 가족 모두가 음악인인데요. 어머니 김경애 씨는 피아노와 올겐을 전공하고 아버지 한치영 씨는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한치영 씨는 80년대 초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 5장의 앨범을 내기도 했죠. 자라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즐겼던 한태주. 그에게 음악은 로봇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땅 속에서 나온 벌레. 저녁에 되면은 이제 그때는 같이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주하고 하니까 태주는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TV도 없고 저희는 TV 없이 살았으니까 뭐 줄 게 없고 하니까 키보드를 갖다가 너희 갖고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태준이 그게 자기가 장난감인 줄 알고 열심히 뭐 골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더니 거기 키보드에 100가지 리듬이 쫙 있는데 그거를 어느 날 1번 찾고 2번 찾고 하다 보니까 쿵짜 쿵쿵짜 이런 것도 하고 월초도 쿵짝짜 뭐 디스코 뭐 탱고 고고 룸바 뭐 차차차 그걸 지가 다 따라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데 제가 저걸 어떻게 했을까? 참 그때 많이 저도 당황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만은 시침이 뚝 떼고 너 참 잘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집 뒤편에 있는 숲으로 향합니다.
가족만의 작은 음악회를 열기 위해서죠.